2021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웃음의 붉은 끝동 이세영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극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온 이세영 씨는 웃음의 붉은 끝동에서 천진난만함과 진중함을 오가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궁녀 성덕임으로 완벽히 변신해 탄탄한 연기 내공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혹시나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조금 적어왔습니다. 작품을 준비하고 제작하는 기간에 다른 배우분들, 제작진분들,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아쉬워지지 않도록 작품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이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잘 연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 책임감 내지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의 소중한 저녁 시간에 그것도 두 달 넘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작품 내 인물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매우 귀한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